와, 실제로 불에 탄 게 제일 시동이 걸리면서 아니, 조만한 액정은 어떻게 나와? 쫙 연결이 돼서 불이 들어오고 52개의 파츠로 풀 출력 이게 다 벗겨진다고요? 네. 약간 옛날 오빠도 오늘도 좋아야 돼.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스페셜 게스트, 이제 더 이상 뭐 스페셜한 게스트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일반인 중에는 최다 출연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씨가 키운 괴물, 네. 심형섭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또 뭐 인스타에서 지금 스타크 인더스트리로 활동하고 계시고 마블 고증병 환자에 지금 거의 뭐 국내에선 지금 뭐 끝판왕을 달리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직접 만드시는 건 아니고 이런 작품까지 이제 의뢰를 하시는구나. 오늘 가져온 또 작품 조금 소개 좀 해주실까요?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신 분이 있겠지만 나왔을 때 이제 정말 가슴앓이를 좀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예전에 마크5 디오라마 주고 나왔었는데 현성님하고 네? 이제 거기서 차가 이제 캐달락이었는데 롤스로이스로 바꿀 예정이었는데 댓글들이 좀 아... 네, 그렇게 달려서 상추들과 상우님이 주신 영향분을 이제 받고 스스로 그냥 이제 끝까지 가보자. 응? 가보자 해서 그냥 통째로 그냥 출력을 해서. 아니, 통째 아닌데요? 여기 뒤에 트렁크 없네요? 아, 뒤트렁크 네. 없네요? 뒤트렁크까지는 제작비가 모자라서. 그때는 롤스로이스라는 차가 이제 없어서 기존에 있던 캐딜락 차로 이렇게 하시고 이것도 롤스로이스로 곧 이제 커스텀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뭐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셨는데 빠뜨렸어요. 저도 사실 그걸 또 캐치 못했고 그래서 아니 고증병 환자인데 왜 롤스로이스를 안 하고 캐딜락 했냐 해서 댓글들 보시고 좀 상처를 받으셨더라고요. 아, 상처받기보다는 네. 약간 변태인가 봐요. 약간 이렇게 억울했어요 약간? 아니요 그냥 막 그들을 만족시켜주고 싶었어요. 롤스로이스는 기성품인 나온 게 없어요. 네. 알게 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동차만 이제 커스텀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제가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이런 짓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가 했는데 그분이 흔쾌히 초금손이시구나. 네, 초금손이셔서 이 도색이 다 실제 자동차 도료입니다. 아, 실제 차량 도료예요? 네, 이게 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자동차 수리하는 데 가서 도장을 하셨어요. 아니, 그럼 여기서 지금 궁금한 거는 네. 요 차는 그러면은 기존의 차를 뭐 개조한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까지 다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피규어 장식장 두 칸을 처분했습니다. 두 칸 처분하고 이거 한 대 이거 한 대로 와 돌 조각도 다 뽑은 거예요. 돌 조각은 이거는 그냥 저기 돌바닥 좀 주워와서 안 붙이면 돼요. 이게 또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자체가 이상훈 TV를 생각하고 한 거기 때문에 왜 나는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왜 이상훈 TV를 위한 프로젝트예요. 나한테 상의도 안 했어요. 나 아 근데 제가 상훈님한테 뭔가 좀 제대로 된 고자로 남고 싶어서. 아니 지금 내 마음속에 1등이에요 고자로는. 아 그럼 감사하죠. 상고자야 상고자. 근데 전 상우님이 이렇게 키운 거예요. 저는 제가 원래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하, 그러니까 지금 주위에 자꾸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저도 힘들어요. 본인도 지금 자꾸 내가 하면서도 이게 지금 맞나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썰 하나만 풀자면 이게 완성품을 받았는데 이제 그분이 실제 검정색 자동차 도료로 해주셨는데 네. 구글링을 하면 톤이 이 롤스로이스 팬텀이 블랙 앤 실버,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블랙이라는 다이아몬드 블랙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차를 타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구경도 못해봤죠. 근데 빛을 받으면 그 다이아몬드가 빛을 흡수해서 파란 빛이 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파란 빛이에요. 모나코는 또 이제 빛이 쨍쨍하다 보니까 완전 누가 볼 때는 파란 차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걸 들고 나가면 100% 댓글에 색깔 얘기 나온다. 그래서 이제 그만 전화도 해가지고 아 이거 아무래도 펄을 좀 넣어주셔야겠다고 보고 와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냥 색깔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무슨 블랙이고 뭐 그런 거까지 생각해서 팬텀 뭐요? 실버랑 뭐요? 위플래시가 여기를 네, 이제 딱 잘랐을 때 지금 그 단면을 그대로 재현을 해주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근데 앞에 보면 약간 이런 그을리는 적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네.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거는 이제 뭐 도색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네? 그냥 이제 그분도 저랑 같은 부류더라고요. 그분도 고자분이셔가지고 네. 어차피 이거 망가진 차니까 네. 제가 쿨하게 태워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 불로 그을림을 만들어서 아무래도 그 실제로 불에 탄 게 제일 리얼하니까 이제 와 이거는 하이퍼 리얼리즘이네요. 아니 여기다 해피나 태우지 왜 이걸 다 태웠어요? 아 뭐 해피도 태울 거지만 잘렸으니까
진짜 대단합니다. 보시면은 안에 있는 내장 자체도 실제로 뭐 롤스로이스를 타보진 않았지만 안쪽에 그런 우드 내장이랑 환풍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스티어링 휠도 안에 롤스로이스까지 다 돼 있고, 설마 이거 대시보드도 열리진 않겠죠? 대시보드는 열리지 않지만 시동을 걸면 이제 차량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것까지는 구현했어요. 잠깐만, 지금 보면은 안쪽에 내비게이션이 하나 보여요. 센터페시아에. 네. 진짜 나 약간 소름 끼칠 수도 있는데 시동 걸면 저거 켜져요? 네. 미친네, 미쳤어. 그러니까 이게 영화에 잠깐 나와요. 센터페시아에 저 내비게이션 불 켜지는 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로고가 있어요. 그 차량 로고가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똑같이 이제 구현하고 싶어서 시트 색도 똑같고 이 대시보드도 똑같은 색. 그리고 내장재도 아, 내가 말하면서 병원 가봐. 처음에는 약간 오기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면 재밌어요. 저도 지금 보면서도 재밌는데 만드시면서 뭐 얼마나 재밌겠어요. 처음에 봤을 때 그냥 허연 덩어리만 109개 파츠로 나와서 보면서 와 이게 뭐가 될까 이 생각을 했는데 저는 어쨌든 상우님이 키운 괴물이니까. 난 지금 애도 없는데 왜 자꾸 내가 키웠다는 거야. 내부도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자동차 같은 건 연도별로 나오다 보니까 이 아이언맨2에 나올 때 맞는 핸들로 본인이 말하셔도 웃기죠? 네. 아, 제가 생각하는 게 약간 미친놈이 맞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이거 보는 순간 나는 그냥 보통은 이런 거를 보면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약간 그쵸. 멋있는 거는 콜렉터시니까 와 여기다 전시해놓으면 멋있겠다는데 이건 너무 부담스럽네요. 109개 파츠로 실제로 뭐 다이아몬드 블랙 색깔 이거 도장을 실제 차량 도장 해가지고 안에 스티어링 휠까지도 연도를 따지셔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변태적인 디테일 하나 얘기 드리자면 이 고급차는 저는 몰랐는데 이 헤드 뒤에 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벨벳 같은 소재가 들어가요. 그래도 최대한 벨벳 느낌 나는 만져보시면 융입니다. 그리고 이 바닥도 여기를 융이 맞네. 그러니까, 융을 깔았네. 네, 융을 깔았어요. 그럼 이거 트렁크 안 열려요? 트렁크요? 아, 본네트는 따로 열리지 않아요. 아, 그럼 여기 보이는 곳에만 이렇게 신경을 좀 써주신 거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나와는 이런 이제 엔진룸의 이런 부분들도 실제 영화 보고 그대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하나 추가한 게 영화에서 잘랐을 때 연기가 나요. 이렇게 연기 피어오르는 거? 네. 그래서 그걸 구현을 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어린이 가습기. 이 안에 그럼 가습기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엔진에 여기 버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버튼을 누르면 그 이제 엔진이 잘려서 연기가 나는 게 구현됩니다. 아, 아이디어는 너무 칭찬합니다. 네. 이거 한번 그럼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일단은 그럼 이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아, 이거 또 뒤쪽에, 어머, 아, 여기 보면은 여러분, USB 단자 딱 하나로 포트가 있어요, 어머. 보시면 약간 그 센터패시아 시동이 걸리면서. 아니, 조만한 액정은 어떻게 나왔어요? 어디서 구했어요? 그 이분이 원래 하시던 자동차가 뭐 1대 18, 1대 뭐 32 뭐 이런 거에다가 LED를 심는 분이다 보니까 이걸 코딩을 했어요. 그래서 와. 제가 어쨌든 제작자분 성함이 들어가도 좋다. 그래서 이제 제작자분 로고랑 이제 켜지고 나서는 계속 이제 롤스로이스 로고가 나올 수 있도록 코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를 할 때 LED를 다 심는 거를 생각을 하고 했기 때문에 아 지금 빨간색 라인으로 지금 불이 번쩍번쩍합니다. 네. 운전석 좌석부터 뒷좌석까지 불이 쭉 들어오고요. 위에 천장까지 쫙 연결이 돼서 불이 들어오고 이 반대쪽은 안 잘렸기 때문에 이 그 깜빡이가 반대쪽에도 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도 깜빡이가 똑같이 이제 그 영화에서 이게 에어백에 터진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예정이긴 했거든요. 아 제작비 그럼 궁금해요. 이거 얼마 정도 들었어요? 금액을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J&D 원더우먼 그 240만 원? 그거 조금 비싸게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풀 출력이고 3D 프린터로 뽑으면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하신 것보다 가격이 많이 나와요. 이거를 뽑는데 프린터 제가 알기로 12대가 15일 동안 뽑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오래 걸려요? 네. 진짜 여러분들은 그냥 보시는 걸로 대리만족하셨으면 좋겠고요. 요거 이제 가습기 한번 열어주세요. 네 한번 와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오 괜찮은데? 네. 오 진짜 괜찮다. 약간 또 재밌는 게 이렇게 두 번 누르면 네? 한 10초 쉬었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잘려서 차가 헐떡헐떡이는 것처럼. 헐떡일 때 오. 이렇게.
근데 이제 전시할 때는 이제 가습기를 틀면 피규어한테 안 좋으니까. 그렇죠. 또 습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상훈 TV에서만 보고 저도 집에 가면 이제 꺼놓을 거예요. 꺼놓고. 그 물은 어디다 넣어요? 물은? 아, 물은 요 안쪽에 보시면 살짝 구멍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그 주사기로 이렇게. 주사기로? 주사기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주사기를 또 만들어서 오. 물을 살짝 넣어주면 리필이 됩니다. 소리 이런 건 안 나요? 소리는 안 나요. 아, 그래요? 네. 6분의 1 사이즈면 호건이나 네. 얘네가 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탈 수 있어요. 오, 그래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네. 처음에 시트를 움직이는 걸 생각을 했었는데 아, 네. 내구도가 그렇겠죠. 네. 해피가 이제 좀 덩치가 있다 보니까 그 약간 머리가 여기 닿더라고요. 앉는 거에는 지장이 없는데. 그래서 해피 같은 경우에는 하체를 과감하게 제거를 했고 잠깐 차를 위해서 사람을 잘랐다고요? 네. 그 뒤에 타는 페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가볍게 탈 수 있고 오. 혹시 피규어 가져오셨어요? 네, 가져왔습니다. 한번 앉혀볼까요? 네. 여러분 이거 피규어 가방을 가지고 다니세요. 이렇게 딱 두 개 들어갑니다. 와, 하체 없다. 아, 하체 없다. 해피. 해피하지 않아. 언해피, 언해피. 이 친구가 딱 이렇게 하면 딱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안쪽으로.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아슬아슬하긴 하네요. 페퍼포츠. 페퍼포츠. 원래는 까만색 원피스가 아니고 까만색에 흰색 이제 도트 무늬가 있는 원피스를 네, 입었거든요. 그래서 옷은 찾지 못하셨는데 형사님이 네, 원단을 찾으셨대요. 그걸로 옷을 만드실 것 같습니다. 여기 나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거 하나 가져와서 여기다 두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가방 하나 이렇게. 네네. 이렇게 가방. 주면은 어때요? 가방 던져주죠. 네. 그럼 요거는 잠깐 내리고 그 토니가 착착착 하는 장면을 또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먼저 잠깐 보여드릴 거는 요거는 제가 소개는 못해드렸었는데 비라이센스 제품으로 변신 수트 케이스가 시중에 나온 게 있었어요. 요거도 한 10만 원 가까이 썼던 것 같아요. 아닌가?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상훈이 사서 더 비싸게 샀나? 이런 식으로 뭐 하나 있어요. 이런 것들 그냥 잠깐 보여드리려고 했고 마크5가 핫토이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마 제가 알기로 내년 하반기라고 했기 때문에 내후년 상반기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면 돼도. 그래서 그걸 조금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아까 처음부터 제자리에 있었던 요 수트업 커스텀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 마크5는 네, 핫토이 마크5 이렇게 있다라는 정말 거. 정말 비쌌는데 이제 재판이 돼서. 일단은 뭐 주인공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퇴장을 좀 시켜보고요. 아이언데드의 커스텀도 봤고 여러 가지 이런 해치 오픈 기믹들 들어가 있는 커스텀들 많이 봤는데 요거는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해치 오픈은 이제 핫토이 플라스틱을 잘라서 붙이는 그래서 이제 한계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상훈님 30만 구독자 이벤트 때 오셨던 상추 중에 한 분이 네. 이제 이런 3D 관련 일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을 꼬셔서 아... 우리 같이 고자가 되어보지 않을래 이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이거를 52개의 파츠로 풀 출력을 해서 하나하나 다 도색을 해가지고 이건 다 고증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신발을 실제로 신을 수 있어요. 와, 이거 진짜 옆에서 보면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게 지금 신발에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신발을 신을 수 있고 이제 내부 이 파츠가 움직여요. 아, 진짜요? 네. 거짓말. 아, 진짜로 움직여요. 살짝 떼서 보여드리면 네? 이게 다 자석으로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기믹이 움직입니다. 와...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와... 이게 착착착착 그렇죠. 차차차착 되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핫토이 파츠는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핫토이 이제 그 헤드는 헤드랑 핫토이. 손은요? 손도 다 실제로 이걸 다 벗겨서 입힐 수도 있거든요. 이게 다 벗겨진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내부 기믹 같은 것도 움직이다 보니까 와 그러면은 지금 여기 앞에 네. 아크리에이터도 네. 닫아지네. 네, 닫아졌다 펴졌다. 와 이게 알몸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그냥 수트만 입은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한번 다 열어보는 거 한번 해볼까요? 네네 뭐
이게 화면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메탈 느낌을 주기 위해서 도색도 진짜 신경을 많이 썼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실제 척추로 잡아주다 보니까 네. 그 기믹을 다 출력을 해서 기존의 뭔가 해치 오픈을 뛰어넘고 싶었어요. 핫토이는 이제 장점이 갖고 놀 수 있잖아요. 네. 사실 이거는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고증 자체는 지금 우리가 마크 5 스토어 핫토이 걸로 기다리지만 네. 그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막 그만 사. 이거는 지금 세기 전 세기 한 채예요 그러면? 지금 아마 두 채일 거예요. 두 채예요? 꼭 제 좋은 거 자기 혼자 하더라. 아니 그 불 나오는 커스텀도 꼭 자기 혼자. 아니 커스텀 안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한 채 더 만들어줘요 내 거. 그만 사. 아니 근데 보면 볼수록 진짜 너무나 매력 있고 이게 모든 게 지금 다 탈부착이 된다라는 거. 네. 이게 또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네. 그 살짝 이거 그 또 병 도진 게. 네. 어차피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톤이 불나서 막 이렇게. 하죠. 아 태웠어요. 태웠어요. 근데 뭐 아무도 모르니까 저만의 만족. 진짜 알면 알수록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은 상우님이 뿌린 씨앗, 상추들이 이제 자라나서. 저도 상우님이 뿌린 씨앗 아닙니까? 역시 PU. PU가 뭐예요? 피규어 유재석. 하지 마, 그런 거. 또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그 상추 클래스가 그렇게 낮지 않다. 이거 약간 증명하고 싶었어요. 와. 많은, 진짜 능력 많은 상추들이 나타나서 상우님을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육아의 세계로. 아, 고별 방송인가요? 제 딴에는 아마 고별이 아닐까 해서 이제 뭐 취미는 계속 하겠지만 네.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슬프네요. 뭐. 아, 뭐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또 행복한 일이니까. 아, 그럼요. 네. 뭐 출산 너무 축하드리고. 네, 여러분 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